네, 오늘 3점 슛 정말 많이 넣어주셨던 선수였죠. 성균관대학교 박준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박준은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3점 슛을 여러 개를 많이 넣어주면서 승리로 네. 이끌었어요. 네. 특별한 3점 슛이 오늘따라 잘 들어갔던 이유가 있을까요? 어제 3일 전부터 연습 게임 하면서 계속 슛이 안 좋았어가지고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계속 슛감 잡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셔서 오늘 시합 때도 잘 잡아서 잘 넣은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그러면 그 감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런데 사실 오늘 한양대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. 네,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더 또 대응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희끼리 파울이랑 이런 거 신경전이 많아가지고 저희끼리 뭉쳐서 더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팀 분위기 올리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실제로 이제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끼리 정말 막 소리를 치면서 네. 많이 돈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. 네. 그럼 이제 다음 경기도 정말 중요한데 네. 다음 경기에서 또 3점 슛을 많이 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. 어떤 네. 연습 많이 하실 예정이세요? 코치님께서 계속 무빙슛이랑 점프슛 연습 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뛰는 게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경기에서도 오늘과 같은 감 잃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네. 좋겠고요. 네,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박준은 선수 만나봤습니다.